안녕하세요. 호미지라는 닭입니다. 아, 바다가 하도 그리워서 이 늦은 시간에 바다에 왔습니다. 아, 오늘도 몽산포에 왔는데 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아, 그럼 한번 긁어볼까요? 어, 긁은 것 같은데. 동족이 작은 씨알들만 나오네요. 사실은 꽃게를 잡으러 왔는데 아, 물색도 안 나오고 파도가 너무 높아갖고 물벼락 한번 맞고 바로 호미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은 동주들만 나오네. 이 밤에 동주를 잡을 수 있을지 열심히 호미질 하겠습니다. 간간 이렇게 나온 동주가 있는데 얘네들은 해감 도중에 죽어요. 그래서 잡지 않겠습니다. 동주들이 다 작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 작은 것 같아요. 잡을 게 없네. 하나 나왔어요. 괜찮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싸, 하나. 하나가 다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나가. 네, 열심히 팠는데, 지금까지 이만큼 잡았습니다. 다 씨알이 작아요. 애들이 큰 것들은 산란하고 다 죽었나봐요. 가을이나, 그때쯤에 이 작은 것들이 많이 커지겠죠? 그래도 계속 한번 파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지금 12시 한 18분? 20분쯤 된 것 같은데, 물 들어올 때까지는 잡을 수 있으려나? 걱정입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거기에 뭐 탐지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왔어요. 뭐 금속 탐지기처럼 조개도 탐지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유치하죠? 이 조개는 빗조개라고 해요.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봤어요, 빗조개는. 또 나왔다. 희한하네. 또 나와라. 큰 게 걸린 것 같은데? 작은 건가? 이렇게 호미지를 하면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크면은 느낌이 좀 틀린데, 이쪽인데? 그죠? 이건 동족이 아니라 떡조개라고 합니다. 떡조개. 떡조개 치고는 작은 거예요. 던져놓으면은 알아서 또 땅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이 조개는 명주 조개인데요. 얘도 아직 체어네요. 작죠?
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방금 백합 잡았어요. 커요. 아싸. 백합도 잡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을 갖고 하면 된다. 갑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호미질 하겠습니다. 저는 수중 해루질도 합니다. 하는데 수중 해루질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괜히 수중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다가 따라하다가 사고 날까봐 수중 해루질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찍지도 않고요. 그냥 제일 쉽고 안전하고 네. 재밌는 호미질. 호미질이 재밌나요? 저는 재밌어요. 그냥 힐링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동족 잡다가 이렇게 커다란 백합도 나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원래는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사실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너무 바다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살살 잡겠습니다. 호미도 막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걱정. 한 마리 나오는 것만 나오니. 자, 영상 끄고 열심히 호미질 하겠습니다. 아무리 파도 조개가 안 나옵니다. 백합은 12개 잡았고요. 동죽은 너무 적게 잡았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물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호미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